편으로 당당하게 집을 나선 에림 씨. 예상대로 쏟아지는 사람들의 시선. 보는 눈들은 이 싸가지고. 그런데 무언가를 발견한 두 사람. 어? 다리에 저게 뭐야? 그러게. 와, 꼬불꼬불한데? 왜들 저러지? 왜 그래? 이거 왜 이렇게 됐어? 종아리에 튀어나온 꼬불꼬불한 혈관. 놀란 마음에 병원을 찾았는데요. 하지 정맥류입니다. 네? 하지 정맥류야? 뜻밖에도 하지 정맥류 진단을 받게 되는 혜림 씨. 척추측만증부터 하지 정맥류까지 이 모든 게 예뻐지기 위한 어떤 행동 때문에 생긴 결과인데요. 사소한 행동으로 생명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미녀 3위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미녀입니다. 위험한 미녀 탑3입니다. 그래서 네네. 저희가 도움 말씀을 주실 미남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네, 기대되죠? 네, 기대됩니다. 경희대학교 미남 교수님이십니다. 심영 교수님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약간 영화배우 선생님들 약간 이해를 그죠? 아, 정말로 예. 잘못된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라니까 그건 것 같아요. 진짜 S라인. S라인. 그 연예인들의 S라인 따라하려고 몸을 과도하게 꺾은 거죠, 이렇게 막. 자세를 잡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틀어진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특집 때 여장을 하고 힐을 신고 이제 춤을 추는 경우가 있었는데 너무 피곤했어요, 하체가. 그렇지, 그렇지. 네. 이쪽으로 피가 다 몰리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럼 힐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정답이 뭔가요, 교수님? 자, 보실까요? 자, 네. 보겠습니다. 정답은 3위! 어? 와, 다리꼬기! 다리꼬기! 자, 교수님, 네. 이 다리꼬는 습관이 왜 위험한가요? 두 분 한번 앉아보시겠어요, 박은희 씨? 네, 제가 의자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아니, 신보라 씨가 네. 요즘 그 다리를 많이 꼬신대요. 네, 건방져서 그래? 건방져서. 3년 전만 해도.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이렇게 하고. 요 자세였어요? 요 자세였는데. 자꾸 다리를 꼬고. 요즘 어떻게 하세요, 요즘? 요즘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하더라고. 방송을 할 때 여자니까요. 이렇게 벌어지고 짧은 옷을 입고 그러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네.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보이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또 그래서 편하죠, 자세도. 네. 그 태도 자세도 예뻐 보이잖아요. 예뻐 보여. 네. 네. 보통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제 이 우리 신보라 씨가 좀 더 멋있어 보이죠. 네. 멋있어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꾸고 있으면은 허리도 구부러지고 또 다리도 눌리게 되니까는 네. 아까 하지정맥류 나왔듯이 피가 안 통하는 피가 잘 안 통하니까는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부종이 생길 수도 있고 이게 오랜 시간 그런 자세를 취하게 되면 이제 네. 척추뼈가 아까처럼 이렇게 휘어지는 그러한 원하는 S자 현상이는 되겠네요. S자가 앞으로 되는데 이렇게 측면으로 돼버린 거죠. 그거는 바람직한 그냥 지렁이네요, 그냥 현상이 지렁이. 아니죠. 근데 우리 그러면은 남자들은 보통 이게 제일 많지 않아요? 적벌. 적벌. 이거는 적벌. 어떤 거예요? 보기가 흉하죠. 지하철에서 보기가 흉하죠. 맞습니다. 예. 건강은 상관없습니까? 네. 위험한 미녀 탑3 예. 3위 VCR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척추측만증, 하지정맥류를 유발하는 위험한 미녀 3위는 바로 다리꼬기입니다. 여자 연예인들의 단골 포즈 중 빠지지 않는 것은 바로 다리꼬기 포즈. 멋진 포즈를 만들어내는 모델들도 예외가 아니라는데요. 좀 다른 사람들한테는 좀 이뻐 보이니까 그런 것 때문에도 꼬긴 해요. 다리를 꼬고 앉으면 확실히 더 길어 보여서 꼬고 앉아요. 아무래도 다리를 꼬면 다리가 더 가늘어 보이고 더 길어 보이는 느낌을 받아서 다리를 자주 꼬고 앉아요. 자,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냥 앉았을 때보다 다리를 꼬았을 때 눈에 띄게 다리가 길어 보이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자, 여기 앉은 자세만 달리한 두 장의 사진. 사람들의 호감도를 조사해 봤는데요. 과연 결과는 다리를 꼬은 사진이 압도적입니다. 다리 꼬은 쪽이요. 그냥 본능이 선택하게 하네요. 예. 섹시해 보이고 예쁘니까.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그게 훨씬 더 여성스러워 보이고 더 섹시해 보여요. 다리 꼬은 쪽. 왜요? 당연히. 당연히 꼬은 쪽이죠. 이처럼 다리 꼬기는 특별한 노력 없이도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한 방법인데요. 그런데 대체 어떤 이유로 신체적 장애를 가져온 걸까요? 다리를 꼬고 앉게 되는 자세는 골반의 입...